마트에서 이렇게 팔아요. 어, 아, 마트에서 이렇게 팔아요? 그리고 이렇게도 팔아요. 근데 얘를 씻을 때는 밀가루를 조금 넣고 막 해갖고 치대가지고. 아, 밀가루는 왜? 이끼 같은 거. 이끼 같은 게 있으니까. 이끼 같은 거 해갖고 물에 한 20분 담궈놔야 돼. 아, 해감을 하는구나. 삶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. 야, 지금 삶을 때, 야, 지금 삶을 때 된장 조금 넣고 삶았어요? 어, 된장 넣어. 너 아는구나. 얘, 얘, 아우, 너 매주 나올 수 없니? 아우, 조금 쉬어. 경민아, 너 일이 너무 많아. 아니에요. 지영이하고 함께. 안 돼? 아니, 그럼 저도 목욕탕 가야 되잖아요. 그리고 네. 쌀뜨물을 꼭 하세요. 자, 쌀뜨물로. 그래서 국물을 많이 먹자. 아, 그래요, 맞아. 국물 마실래. 국물 마실래. 된장을 많이 안 넣을 거예요. 한 요거 반만. 크게 한 숟갈? 크게 한 숟갈. 크게 한 숟갈. 아, 크게 한 숟갈. 국간장으로 간을 할 거예요. 아, 처음부터 국간장도 넣는구나. 국간장으로? 이렇게 한 숟갈 넣으면 돼. 한 숟갈? 한 숟갈인데 질질질 흘렸어요. 흘리면서 한 숟갈? 넘치는 한 숟갈. 넘치는 한 숟갈. 지금 여기다 뭐 넣으세요? 다른 분은 뭐? 시금치 넣으려고 그래. 시금치요? 그래서 여기다 올갱이가 알이 조그맣잖아. 네.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사이즈. 아, 요만치 요 정도, 사이즈로. 요 정도 사이즈. 자, 요만치 사이즈로. 손가락 한 마디 정도. 네. 한 마디 정도. 그리고 시금치를 먼저 넣을 거예요. 아, 시금치를 먼저요? 왜냐면 올갱이는 삶은 거니까. 삶은 거니까 나중에. 네. 끝나기 5분 전에 넣을 거예요. 아, 살짝만. 살짝만. 그래갖고 약한 불에 놓으면 이 올갱이에서 정말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. 한마디 정도요, 미카엘. 네. 네. 예, 반. 예. 네. 미카엘 또 크게 쓸지 마. 네. 요 정도. 그리고.